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학과의 우지윤입니다. 이번 영상은 iOS 개발에서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AV 스피치 신시사이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단어의 퀴즈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하기에 앞서 AV 스피치 신시사이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AV 스피치 신시사이저는 애플의 AV 펀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에게 음성 안내를 제공하거나 읽기 기능을 구현하는 데 유용합니다. 주요 기능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텍스트 음성 변화, 다양한 언어 지원, 음성 속성 조정, 중단 및 재개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실습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헬퍼를 생성을 할 것입니다. 헬퍼 생성을 위해 스위프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오! 이름을 정을 안 했네요. 다시 요거 다시 파일을 만들어서 이름을 파일이 아니라 텍스트 스피치 페퍼라고 했어요. 우선 AV 스피치 신시사이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AV 펀데이션을 임포트 해줍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인상해줄게. 그리고 클래스에는 이제 AV 스피치 신시사이저 인스턴스를 생성해줄게. 프라이베이트 아 신시사이저 AV, 이치, 신시사이저 인스턴스를 생성해주고, 제 함수를 만들어서 speak. 텍스트는 스트링으로. 그리고 language. 또 스트링으로 할게요. 이제 됐으면 이제 AV 스피치 얼터런스를 생성할 거예요. AB 빛이 그냥 스트링 제 속성을 관련된 속성을 설정하면 저희는 0단어를 읽어줄 거기 때문에 속성 랭귀지를 영어로 지정해주고 이제 음성이 지정되도록 글씨가 틀렸나요? 대문자로 되어 있군요. 스트링으로 줘서 돼요. 헬퍼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네. 단어를 읽어줄 수 있도록 컨텐트 뷰에 설정을 해올 거고요. 이제 헬퍼를 불러올게요. 헬퍼를 불러오면 이제 저희는 여기에다가 버튼을 넣어줄 거예요. 여기에 넣는 게 좋겠어요. 일단
코드가 잘못 적힌 것 같은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인한 코드를 확인해 보니 여기는 괜찮은데, 텍스트 스피치 에어퍼에 랭귀지 스펠링이 틀렸더라고요. 오류가 나지 않아요. 버튼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봐서 진짜 음성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치즈. 스타. 옐로우. 스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퀴즈비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Swift UI와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여 퀴즈 어플리케이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이번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퀴즈라고 이름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요한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코어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코어 데이터를 해줄게요. 이제 코어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했던 fetch request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드는 뭔가 똑같이 워드 텍스트를 이용해 줄 거고, 엔딩은 여기로 만들어 줘.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디폴트로 필요한 상태 변수들을 선언할게요. 일단은, 현재 퀴즈 질문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저장하고, 다음에 사용자가 입력한 답변을 저장할 수 있도록 answer로 저장할게요.
그런 스트링으로. 그리고 결과를 표시하지. 라블을 저장한 쇼 이제 하나 둘이 형태로 이번엔 프랑스 그리고 정답이 맞았는지 하기 위해서 스크립트 오 이미 답변한 질문인지 추적할 수 있게 인스월드로 인스월드 테스트 테스트로 마지막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했는지. 테스트 인스먼트. 답변을 안 했으니까, 펄스로 기본값을. 내 바디를 만들어 보면, 스택을 이용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 질문과 입력 필드 버튼을 표시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무슨 라고 퀴즈를 아무튼 헤드라인으로 하고 이제 사용자의 답을 받을 수 있도록 텍스트 필드를 이용해서 정해줍니다. 정한 값은 인스월 그걸 이용해서 저장할게. 필드 스타일은 뭐 본인 마음대로 정해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조금 헷갈리니까 저 리뷰를 미리 작성할게요. 리뷰.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디? 그리고 컨테이너 그리고 뷰 보시면 지금 에러가 나서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것도 안 뜨네요.
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 을 만들어서 다음 퀴즈를 이렇게 거고요. 어떤 일은 나타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가 없어가지고 에러가 많이 뜨는 것 같은데 빨리 함수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들 중에서 무작위로 하나 단어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랜덤으로 다 답했다. 네. 여기 아까 월드라고 돼 있는 걸 월드로 고쳤고, new question을 next question으로 고쳐서 오류를 좀 고쳐보았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check answer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퀴즈의 현재 질문에 대한 사용자의 답변을 검사하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과가 맞다면 기능을 안 넣었네요. 그 기능을 지금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필드 여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show result인 경우 텍스트 correct 이렇게 그다음에 correct라고 적어주고 틀리면 incorrect라고 font는 크게 헤드라인으로 적고 백그라운드 컬러 포르그라운드 컬러 컬러였다 컬러를 줘서 이스 코렉트의 여부에 따라 맞으면 그린 틀리면 레드로 지정할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감사가 없군요. 여기 쇼 리저트가 아닌 경우 검사를 해야죠. 문화학원으로 체크 검사를 유튜브에 커렉트 뜨고 만약에 아니라면 이는 커렉트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